누가 갖다 놨는 것 같네. 그럼 문 좀 열어봐. 지난번에 한 거 같은 거. 누가 또 오셨을까? 손에 이래 올려놓고. 이 누가 또 왔, 우리 또 온 사이에 또 오셨을까? 가을 공략을 또 하셨네? 시원한데 냉장고 있는 것 같은데. 오호, 참. 진공 선생. 예. 생활비 굳었다. 먹읍시다, 수박을. 예. 우 선생. 어떻게 물이 좀 나옵니까, 이제? 예, 잘 나오네요. 다 잘 나오게 해놨어요? 예. 예. 아이고. 이게 석강수던데. 한 잔 따라 마세요. 예. 평소에 좀 마시나요? 오늘 물 나오게 하는 게 뭐가 제일 힘들었을까요? 연결하는 게 힘들었네. 연결하는 게 힘들었어요. 그래요? 네. 이제 어디 가서 남들을 그 상수도 하면은 연결해 줄 수 있겠어요? 아, 그래도 아직은. 우리 진공 선생님, 이제 토굴 자리에 물부터 들어왔습니다. 진공 선생님, 우리 집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 보자. 단식하러 또 오셨거든요. 순천에서요.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회복하러. 예. 그 사람도 총각이지 않아요? 예. 젊은 총각, 30대. 예. 그렇죠. 여기가, 이 자리가, 이제, 샤워 시설로 할 거니까, 오늘 요 벽돌로 이렇게 시공을 할 겁니다. 예, 사람들이 그 마지막에는 안 가시고 또, 연장을 하셔가지고. 늘 뭐 연장을 하시더라고. 아, 그래요? 너무 좋아지고. 아까도 이거 언제 줬으면 좋겠는데. 치유가 되거든요. 홍 선생님, 누가 오셨어요? 아, 저기, 그 국미 북삼에서요. 이렇게 엄마하고 아들이 이렇게 왔습니다. 여보 아들하고 이렇게 딱. 누구 이름이 이수라 그랬나? 왜 왔어요, 여기? 아토피 치료하려고 왔죠. 어머니는? 아토피 왔습니다. 아유, 우리 뭐냐? 우리 어머니하고 아들이 오는 거는 처음이다. 저도 힘들지만 한번 잘해볼까요, 이번에? 3일 단식하고, 그리고 참, 일단 몸무게 재야 되니까. 저울. 자. 몸무게 빼야 되는데. 난 보자. 60인가? 됐다. 60이다. 이수는 60.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3일 후에 또 대보면 오릴 거면. 똑같은 얘기는 봅시다. 어머니 64 아니에요? 65예요. 어이구, 이렇게 몸무게를 또 올라갔어. 오늘은 이제 일단 그 뭐지? 구제복 팔공장에 이렇게 갈 겁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들 먼저 그 계곡에서 씻도록 하고, 예. 그리고 출발하자고. 예. 어서 씻으시죠, 뭐 이제. 예. 지금 3시니까 저희가 4시에 있잖아요. 요거 제 차는 좀 막히던데요. 저 4시에 저 밑에 차에 저 카니발 있는데 그쪽으로 내려갈게요. 곳을 만나죠. 4시에요? 예예. 네. 좀 씻. 우리 요번에 36살 되신
총각이죠. 결혼 안 한 총각인데. 단식하고 갔죠. 하고 66kg로 왔는데 61.5kg로 나갔으니까 아주 그냥 날씬해갖고 나갔죠. 혹시 밑으로 떨어졌었나? 바람이. 아이고, 물이 없었나? 물 조금 있었는데, 앞에 순간적으로 물이 막 엄청 났어, 바람이. 화장실에 갔을 때. 여기 와서 낮에 갔을 때. 순간 푸는 소리 엄청 났다는데. 네. 아니, 오늘, 저기, 우리 집에 아기가 왔잖아요. 네. 18살 된 아기가. 예. 그 아기를 데리고, 활동장을 갑시다. 예. 앉아보세요. 예. 아기가 예. 오래전부터 아토피가 있어서 고생을 많이 했나봐요. 예. 그래서 지금 하여튼 도시에 있다가 왔으니까 예. 그리고 활동장 가고 그리고 우리 그 구제봉 진공 선생님 그 터 있잖아요. 예. 거기다가 평상 갖다 놨잖아. 물도 해놓고 예. 거기서 이제 공부도 하고 힐링을 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양보를 합시다. 나도 가서 일하고 뭐 그래야지 뭐. 오늘 일은 하겠습니까? 오늘 못한다는데 오늘 한번 가봐야지. 우리 이제 일하러 가고. 그러면 되지. 그래 마음 편하지 그래? 일주일 단식 왔는데 내가 보기에는 한 20일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아토피 같은 경우는 올해는 어렸을 때부터 막 그냥 고질적으로 안 좋은 피부병이라 저게 안에 독소까지 다 끄집어 내려고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거든요. 가봅시다 일단. 4시 안 됐습니다. 4시에 내려가겠습니다. 몇 시에요? 뭐 이수야 이거 뭐 보따리 들고 왔어? 아유, 공부하려고 들고 왔어. 여기 공부하러 왔어? 아유, 여기가 시원하긴 하다 그지? 네. 여기 평상에서 공부하면 되겠네. 아이고, 여기 와보니까 어때요, 도시에 있다가? 시원하고, 공기도 좋고, 좋네요. 공부해요, 그러면, 내려놓고. 오늘은 이제, 활공장 가봐야 돼. 거기도 갔다 와서, 내일부터 이제, 아침에 요가하고, 이제. 많이 부네요 오늘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오늘 바람이 불고 나서 아주 좋죠? 예. 멋있었어요. 멋있어요? 예. 어떻게 여기 잘 왔다 생각해요? 네. 너무 좋아요. 좋아요. 사람들이 말이야. 좋은 줄은 알아가지고. 아,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어디 갔다 오세요? 네? 어디 갔다 와? 어디 갔다 와? 네, 이쪽은 어떤가 싶어서. 어, 잘했네. 어이, 이런데 참 귀한 곳이다. 예. 사람이 이러면 이래야. 응, 고마운 줄. 딱 바람이 딱 막아버려. 나무가 그 보이는 저 산에.
밖에 넘었어요 이렇게. 지금 내가 옆에 오늘 같이 온 사람들은 내가 구슬 하나씩 줬어. 지금은 그래도 구슬 하나도 안 줬잖아. 자, 꽃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노란 꽃이고 하나는 이게 엉겅퉁 꽃이야. 갖고 싶은 걸 이야기해요. 저는 두 개 다 안에 가지게. 두 개 다 안에 가지겠다고. 진공이, 진공 선생이 욕심이 없는 줄 알았더니 욕심이 많더라고. 이 꽃을 갖다가 나를 엉겅기하고 이 친구 노란 걸 줄라 했더니 어떻게 다 하겠다네. 가서, 예뻐요? 붙일 거라. 이쁘나? 날라가네. 펼쳐서 와, 빨리. 이 사람 말이야. 꽃을 저거 귀하게 생각해요, 그거를. 네, 들고 있어요. 내가 저 아니야. 그 꽃을 주고 진공 선생 막 기분 좋으라고 하려고 했는데 욕심이 많아가지고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얼른 꽃을 뺏어가지고 아까 오신 분 알지? 여기가 요양차 오셨다는 분이 있어. 그분들한테 하나씩 드렸어요. 잘했어요. 괜찮아요? 선수만 남아 없죠? 찰나가 이렇게 나고 있죠. 친구, 하트, 하트 만들었다. 마지막 포인트. 하트 포인트 했나? 아기. 아기 친구? 베이비. 어른 묘유. 나는 어른 묘유? 아기 친구? 예. 근데 여기 온 사람도 다 아기라 했잖아. 예. 아기 원이 누구야? 딱 봐라, 말해. 아기 원. 아기 쓰리. 아기 쓰리? 아기 뽀. 나 어른이라며. 아, 어른 아기. 아기가. 아기 묘유가. 추워지고. 해야 되겠어요. 2023년 이게 세계 엑스포라고 저 써놨네. 밭에 저기 논에다가. 보이죠? 오늘 단식한 지 이틀째지. 요가도 이틀 했고. 네. 어떻게 아토피가 얼마나 됐다 그랬어요? 아프기 시작한 지가 초등학교 1학년쯤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10년 됐어요. 10년간 네. 가장 힘들고 제일 좀 가장 심할 때가 언제지? 중학교 때가 제일 심했었어요. 그렇게 아픈데 어떻게 학교 다니고 그랬어? 학교는 이제 뺄 수 없으니까 이제 몇 교시까지만 이제 하고 좀 대여하거나 그런 식으로 조퇴도 좀 하고. 네. 그 처음에 왔을 때 여기 왔을 때도 여기 이마에 막 벌겋고 막 이 머리 밑도 굉장히 심했는데 내가 머리 자르게 했어요 강제로. 왜냐면 이 머리가 길면 이게 자꾸 자극을 좀 안 되거든. 그리고 열을 바로 빼줘야 되니까 그 조금 많이 삭은 것 같아. 이틀만 단식했는데. 근데 오늘 이틀째 단식인데 어때? 지금 몸 상태 어때요? 이제 좀 속 좀 쓰리고 기운이 조금 먹고 그런 정도가 있어요. 얼굴 톤은 되게 밝아졌어. 내가 보기에는 간지럼도 좀 삭지 않았나 어때요? 조금 가라앉았어요. 많이 가라앉았지. 네. 아마 이제 제 생각에는 단식을 본인의 일주일을 지금 예약하고 왔거든요. 맞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단식을 3일 시키려 했는데 아토피가 좀 굉장히 심했던 사람의 뿌리를 뽑으려면 최소 단식 3일,
5일하고 그리고 녹조보로 이렇게 전환해서 학교가 8월 18일까지 이제 8월 18일 날 계약을 해서 그 전날에는 가야 돼요. 그 지금 혹시 영유 하나? 영유성 식도염이 좀 있어요? 아니요. 그건 아니죠? 네. 그 본인은 머리를 이렇게 뽀글뽀글하고 이렇게 또 산토끼처럼 해갖고 왔는데 그 처음에는 이렇게 끈으로 묶어주려고 하는데 안 되겠더라고 이게 불편해서 그리고 이발소 갖고 막 깍자 이래가지고 그 활공장 내려오면서 머리 깎이고 부드러운 편안한 바지 하나 이렇게 입혀가지고 5,000원짜리 이래갖고 올라왔거든요. 요즘 이제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이제 대학교 준비하고 있는데 무슨 과를 전공하고 싶다 그랬어요? 경제학과요. 경제학과. 네. 그럼 학과하네요. 네. 어쨌든 몸이 건강해져야 하고 어제 그 평상에 가서 구제봉에 그 우리 진공 선생님 토굴에 가봤잖아요. 네. 공부해봤는데 어때 거기 어떻던가요? 시원하고. 시원하고 공기 좋고 좋더라고요. 좋아. 여기보다 거의 좋던가요? 네. 어이구야 사람들이 다 그 진공 선생님 토굴이 좋대요. 거기에 물 지금 양쪽으로 물 다 나오게 해놓고 어때요? 괜찮죠? 네. 평상 갖다 놨는데 완전히 완벽해요. 그래서 우리 지금 박생 이제 진공 선생님 아기 투로 하더라고. 아기 투가 왜 웃음이 나오나? 왜 아기 투 싫어? 왜? 아니 본인은 아기 원이고 아기 투라던데. 왜 아기 난 소리 안 들어봤어? 네. 어쨌든 그래갖고 좀 그 스트레스 안 받고 즐거운 마음으로 또 수능도 준비해야 되잖아요. 네. 수능은 뭐 몇 월 달이죠 보통? 11월 17일 날 쳐요. 12월 17일이면 그러면 한 5개월이 안 되네? 한 4개월? 11월이니까 지금 4개월 남았어. 딱 4개월 남았네. 그죠? 그 여기가 있는 동안에 힘들어도 중간 틈틈이 좀 부족한 부분도 공부하고 그리고 그 스님하고 요가하는 건 어떻게 힘들었어요? 아니요. 안 힘들었어요? 나는 형편을 봐서 세게 할 때는 세게 하고 좀 전에 오기 전에 바로 36살 엉아가 왔다가 갔거든. 그 친구가 한 일주일 있다 간 것 같은데 좀 힘들어도 밖에 자꾸 안에서 처지는 것보다 밖에 공기 쐬면서 처지는 게 좀 괜찮아요. 오늘하고 내일은 오늘 비가 온다 그러니까 빗소리 들으면서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요. 네. 어떤 먹고 싶은 거 뭐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뭐 많이 생각나죠. 어? 많이 생각나죠. 어떤 게 많이 생각나? 가장 먹고 싶은 거 원? 뭐 고기를 제일 먹고 싶죠. 엄마가 그걸 많이 해주셨나 보다. 네. 엄마가 잘 해주셨으니까 고기를 좋아하는구나. 그 밥보다는 고기였어요? 네. 아휴 이제 고기 못 먹는데 어쩌지? 네? 참아야죠. 한 달은 못 먹을 것 같은데. 잘 참으세요. 네. 잘 참고 아마 물론 얼마나 더 있을지 견딜 수 있을지는 모르겠고 한번 있는 만큼 한번 견뎌봐요. 네. 그래.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혹시 아토피 환자로서의 10년의 아토피. 예. 많이 괴롭고 힘들죠. 가려운 거니까. 그 원인이 뭘 것 같아요? 뭐 먹는 거나 아니면 환경 쪽인 그런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여기서 그런 걸 다 배제시키고 단식하고 나서 생체적으로 변화했을 때 과연 아토피가 나을지 그거 한번 지켜봅시다. 힘들어도 잘 참아내요. 어머님 많이 힘들어 하시죠? 네. 어머님 오늘 이틀째에는 본래 제일 힘들 때거든요. 너무 몸이 너무 놀래. 하루는 뭐 그런갑다 하고 첫째 날은 그러는데 이틀째 되는 이게 말이 아니다. 이러다 나 죽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 죽지는 않는데 그렇게 식사를 그렇게 굶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을 받거든요.
잘 참아야 돼, 내야 돼요. 그래요. 여기까지 할게요.